안녕하세요, 요새끼입니다. 오늘은 가족이나 친구들에게 집들이 음식으로 대접하기 좋은 허브크러스트 양갈비 레시피를 소개하고자 합니다. 오늘 요리를 만들기 위해 준비한 고기는 양갈비의 프렌치렉 부위입니다. 프렌치렉은 힘줄이 있어서 숄더렉 부위보다 부드러움이 덜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렌치렉을 구매한 이유는 고기 손질을 거치면 훨씬 더 풍부한 고기 맛을 느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고기는 네이버에서 약 1kg 중량의 최저가를 찾아서 구매하였습니다. 고든 렌지 셰프의 허브크러스트 양갈비 레시피를 검색해보니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 요리에 도전을 했고 재해석된 걸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레시피에 큰 틀에서 벗어나진 않지만 제가 좋아하는 재료들로 만들어 보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 허브 크러스터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믹서기에 빵가루를 넣어주고 이제 허브를 하나씩 추가해 보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좋아하는 허브인 바질을 아낌없이 넣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바질은 다른 허브보다 많은 양인 약 40g 두 배를 넣어주었습니다. 다음으로 파슬리도 넣어줄게요. 늘 파슬리는 플레이크를 사용하여서 생파슬리를 저도 처음 접해보았는데 향이 굉장히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타임입니다. 타임 허브향에 대한 극찬이 너무 많아서 구매하였는데 약간 민트, 소나무향 같이 시원한 향기가 납니다. 이제 믹서기에 갈아주도록 할게요. 제가 재료들을 너무 한 번에 넣어서 그런지 처음에는 갈리지가 않았습니다. 뒤집어서 흔들고 우여곡절 끝에 모두 갈아냈습니다. 보기만 해도 눈이 좋아지는 것 같은 빵가루가 완성되었습니다. 빵가루에서 피톤치드 가득한 숲에 와 있는 것처럼 신선한 냄새를 뿜어냅니다. 고기는 오븐 조리하기 전에 팬에 한번 굽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구워주는 이유는 마이야르 반응을 통해 겉은 바삭하게 하고 고기 안에는 육즙을 가둬 촉촉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고기의 모든 면을 바삭하게 구워줄게요. 강불에서 겉에만 바삭하게 구워주면 고기 준비는 끝이 납니다. 이제 고기에 맛과 향을 입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고든 램지는 디종 머스타드를 고기에 발라주었는데요. 제가 구매한 에드몬드 팔롯 디종 머스타드는 한 병에 6,000원 정도 하였습니다. 시중에서 판매하는 디종 머스타드를 구매하시거나 집에 있는 일반 머스타드를 이용하셔도 됩니다. 머스타드는 기본 양념과 더불어 빵가루가 잘 달라붙을 수 있게 접착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골고루 발라주셔야 됩니다. 아까 만들어둔 허브크러스트를 고기에 묻혀줄 차례입니다. 이 가루가 고기하고 만나면 어떤 맛이 날지 아직도 상상이 되지 않지만 고든 램지 형을 믿고 꾹꾹 눌러 묻혀주도록 하겠습니다. 고기 준비가 끝났으면 이제 오븐에 넣고 고기를 익혀주기만 하면 요리가 완성됩니다. 고기 안쪽을 익히기 위해서 저온으로 조리하다가 고온으로 올려 겉은 바삭하게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고기가 오븐에서 알맞게 익었습니다. 이 요리는 집들이 요리로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맛도 보장이 되지만 비주얼적으로 훌륭합니다. 여러분도 가족 혹은 친구들과 함께 허브크러스트 양갈비를 즐겨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